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지금 보시는 맥북 프로는 2016년에 출시된 맥북 프로 13인치 터치바 모델인데요. 제가 사용하는 맥북은 아니고 구독자분께서 제 블로그 글을 보시고 macOS 설치가 안 된다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택배로 수령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016년 모델의 경우 현재 macOS 몬트레이까지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macOS 몬트레이로 설치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치는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맥북 본체에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죠? 보시면 터치바와 키보드 백라이트가 작동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 후 사용자의 맥에 중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이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동안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설치할 때까지 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다시 시도하더라도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키보드 백라이트 정도는 작동이 되지 않더라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터치바의 경우 작동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2016년 모델부터 터치바와 터치 ID가 장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구동하는 칩이 바로 T1 칩이죠. 그런데 수령받은 맥북 프로는 이와 관련된 부분에 손상이 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것이 아마 T1 칩의 펌웨어나 터치바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도 로직보드 교체 진단을 받았지만 비용이 중고 맥북 프로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수리는 포기했습니다. 어쨌든 터치바와 관련된 문제로 예상하고 해당 문제는 하드웨어적인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macOS 설치는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이점은 안전모드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애플 진단을 실행해봐도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T1 칩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예상했고 윈도우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 관련 내용을 맥북을 보내주신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어차피 macOS 설치 후 부트캠프로 윈도우를 설치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텔 맥에 윈도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macOS의 부트캠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맥북 프로는 macOS가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부트캠프로 윈도우 설치가 불가능하죠. 이 영상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맥이 작동은 되지만 macOS가 설치되지 않아 윈도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맥 컴퓨터에 macOS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윈도우만 설치하고 싶은 경우 이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윈도우 10 설치 방법은 인텔 CPU를 사용하는 맥 컴퓨터 중에 화면의 맥 모델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T2 칩이 장착된 인텔 맥은 제외입니다. T2 칩을 장착한 맥에서도 설치는 가능하지만 부팅 보안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별도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사용한 맥은 화면을 참조 바랍니다. 맥 모델에 따라 윈도우 설치 시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앞서 이야기했던 맥북처럼 터치바가 작동되지 않아 윈도우 설치 후 기능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반드시 키보드와 마우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윈도우 컴퓨터와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 제작에 필요한 16기가 이상 되는 USB 디스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USB 허브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준비한 USB 디스크를 맥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외장 디스크를 제거합니다. 이제 독에서 런치패드를 클릭한 다음 기타를 클릭합니다. 앱 중에 디스크 유틸리티를 찾아 클릭합니다. 사이드바에서 연결한 USB 디스크 볼륨을 선택한 다음 도구 막대에서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포맷을 MS-DOS로 선택하고 이름을 적당하게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지우기를 클릭해서 포맷을 진행합니다. 작업 성공 메시지를 확인 후 완료를 클릭하고 디스크 유틸리티는 닫습니다.
이제 독에서 런치패드를 클릭한 다음 기타를 클릭합니다. 앱 중에 부트캠프를 찾아 클릭합니다. 부트캠프 앱의 메뉴 막대에서 동작을 클릭하고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위치를 선택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저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부트캠프는 닫고 파인드에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부트캠프를 위한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USB 디스크에 붙여넣기 합니다. 이제 맥에서 USB 디스크를 제거하고 윈도우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USB 디스크에서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적당한 곳에 저장합니다.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복사가 완료되었다면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 만들기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모델 식별자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맥의 일련 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당시 박스 또는 박스가 없는 경우 맥북과 맥 미니는 뒤집어 보시고 아이맥의 경우 받침대 밑에 보시면 시리얼 뒤에 12자리의 일련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련 번호를 기록한 다음 화면의 링크 또는 더보기의 참조 링크에서 서비스 및 지원 적용 범위 확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기록해둔 일련 번호와 화면의 코드를 그대로 입력한 후 계속을 클릭합니다. 그럼 해당 맥의 모델명과 출시 연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화면의 링크를 참조하거나 더보기의 참조 링크에서 모델 식별자 확인 링크를 클릭합니다. 저는 맥북 프로이므로 나의 맥북에 설치할 수 있는 최신 운영체제를 클릭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모델명과 출시연도가 같은 맥을 찾습니다. 제가 찾는 맥북 프로 13인치 2016년 모델에 대한 모델 식별자를 화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대소문자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록해둡니다.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 두 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압축 프로그램인 7zip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7zip.org에 접속해서 윈도우 운영체제에 맞는 플랫폼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7zip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화면의 링크 또는 더보기의 참조 링크에서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프로그램 링크를 클릭합니다. 접속된 페이지에서 브리카디어.exe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파일 탐색기에서 다운로드 폴드에 보시면 브리카디어.exe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폴드에서 주소 표시줄의 경로를 삭제하고 CMD를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합니다. 명령 프롬프트가 다운로드 폴드에서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브리카디어 한칸 띄우고 마이너스 M을 입력한 뒤 한칸 띄어쓰기를 한 다음 앞서 모델 식별자를 대소문자 구분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럼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기 시작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으니 잠시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보시면 부트캠프로 시작되는 폴더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대로 두시고 윈도우 설치 USB 디스크 만들기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윈도우 10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를 제작해야 합니다. 윈도우 10 다운로드부터 설치 USB 만드는 자세한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윈도우 10 설치 USB 만들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윈도우 10 설치 USB 만드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 제작이 완료되었다면 앞서 다운로드 받아놓은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복사해서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에 붙여넣기 합니다.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USB 디스크를 윈도우 컴퓨터에서 제거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를 4개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른 후 바로 옵션 키를 길게 누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시동 관리자가 나타나면 그때 손을 놓습니다. 시동 관리자 화면을 보시면 macOS로 부팅할 수 있는 시동 디스크를 포함하여 시스템에 따라 몇 개의 시동 디스크가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노란색 아이콘의 EFI 부트 시동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그럼 윈도우 10 로고가 보이면서 윈도우 PE를 통해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을 로딩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는데요. 기본값은 그대로 두시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지금 설치를 클릭합니다. 제품키를 입력하는 창에서 일단 제품키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치할 에디션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라이선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창에서 동의함을 체크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설치 유형에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이제 윈도우 10을 설치할 디스크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화면과 같이 선택할 디스크가 보이지 않습니다. 맥의 출시 연도에 따라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해결 방법은 메뉴 중에 드라이브 로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 제작 후 복사해 넣은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아래 윈도우 PE 드라이브가 보이는데요. 해당 폴더 아래 보시면 애플 SSD64 폴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애플 SSD 디바이스를 지원하는 장치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럼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후에 화면과 같이 디스크 드라이브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제 파티션을 선택한 다음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모두 삭제합니다. 어차피 macOS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가 완료되었다면 화면과 같이 할당되지 않은 공간 하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럼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선택하고 아래 버튼 중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고 파티션 크기는 전체 공간을 사용하도록 그대로 두시고 적용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모든 윈도우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시스템 파일에 대한 추가 파티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기서 파티션 분할을 진행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 카드에서 윈도우 10 설치 전에 알아두어야 할 두 가지 영상 24분 47초 구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개의 파티션이 생성이 되는데요. 파티션 종류가 주 파티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을 클릭해서 윈도우 10 설치에 필요한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파일 복사 과정이 완료되면 재부팅 후 사용자 설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지역 선택을 한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자판 배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를 선택하고 예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키보드는 필요하신 경우 추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건너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의 경우 네트워크 장치 드라이브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 없음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제한된 설치로 계속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필요 없다면 비워둔 상태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후 설정은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화면 내용을 읽어보시고 예, 아니오로 선택하고 수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사용자 설정값을 운영체제에 적용하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과정을 진행합니다. 사용자가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잠시 후 바탕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맥 장치를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했던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는 맥 장치를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부트캠프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업데이트하는 프로그램과 키보드 및 트랙패드를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화면이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화면 배율을 200%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일 탐색기를 실행해서 윈도우 10 설치 USB 디스크에 저장해 놓은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 폴더로 이동하겠습니다. 폴더 이름 중 부트캠프를 찾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폴더 안에 파일 이름 중 셋업을 찾아 실행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확인 창에서 얘를 클릭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부트캠프 설치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화면과 같이 이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설치 완료 화면이 나타나면 마침을 클릭하여 시스템을 재시동합니다. 재시동 후 화면과 같이 시스템의 상태에 따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경고 메시지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취소를 클릭합니다. 터치바가 고장난 상태라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맥에서는 해당 경고가 뜨지 않았습니다. 윈도우 지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재시동 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이 업데이트는 부트캠프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5G 성능 개선 및 보안 향상, 블루투스, 오디오, 터치바 등 각종 주요 업데이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장 먼저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업데이트 방법은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 검사 완료 후 내용을 확인하시고 항목 설치를 클릭하여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설치 과정에서 화면과 같이 이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재시동을 해야 하므로 얘를 클릭하여 재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도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서 업데이트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설치 완료 후 시스템 트레이에 진한 회색의 마르모 모양의 부트캠프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여 팝업 메뉴에서 부트캠프 제어판을 실행합니다. 가장 첫 번째 탭인 시동 디스크는 macOS로 부팅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디스플레이는 애플에서 출시된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정을 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키보드와 트랙패드입니다. 키보드에서는 맥의 특수 기능 키를 표준 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옵션이 위치해 있으며 트랙패드에는 트랙패드의 작동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설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적절하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윈도우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맥 컴퓨터에서 윈도우 컴퓨터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개인 설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트캠프 없이 윈도우 10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설치 중에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